뭐 지우고 싶은 여러 가지 흑역사가 좀 있을 거예요. 병규 씨가 뭐 지우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네. 그 걸캅스라는 영화 찍었을 때 네네. 전석호 형이랑 한성천이랑 그 배우 형님들이 아, 나와요. 네. 제가 그 팀 같은 팀이거든요, 강력계. 근데 그래서 이제 정말 막역한 사이처럼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마지막 촬영 끝나고 그 마지막 촬영장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옆에 스태프들이 저희를 보고 야 자웅동체네 자웅동체야 그런 거예요. 그 일심동체를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알아서 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웅동체네 자웅동체 하니까 말을 잘못한 거구나. 네. 저보다 윗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우린 자웅동체구나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려서 자웅동체 어머! 오마이갓! 아,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아, 이게... 이슈가 언제 됐냐면 네. 스카이캐슬 하기 전이어서 그러니까 저기 원래 스카이캐슬 하기 전에 한 350명 정도였는데 아, 네. 네. 방송되고 나서 저 사진이 막 떠다니 자웅동체란 말에 무려 3,800명이 지금 댓글에 자웅동체 안수 한 몸을 뜻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걸 보고 바로 지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그 세 분이 잘 어울린다 똘똘 뭉친다 이런 의미였구나. 아, 똘똘 뭉쳤네. 자웅동체야 자웅동체였는데 그 저기 자세히 보시면 맥주를 들고 있어서 그때 그 말이 더 그 각인이 됐던 걸 수도 있어요. 아니 평소에도 SNS로 팬들과 소통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네. 핸드폰 중독이 의심될 정도라고. 그 정도예요? 맞아요. 그 일상생활 불가요. 거의 한 3화를 24시간 중에 한 3화 정도로 핸드폰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시간 들여서 해주고 싶은 게 옛날부터 그렇게 막 메시지 보내주시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감사하지. 저, 네,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 답장을 해줘요. 네. 팬카페 사람 수 많아질 때마다 뭔 생각 들어요? 이건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인스타 자주 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태그 많이 하고 싶은데 알람 많이 뜨니까 조금만 할게요. 많이 해. 다 봐. 진짜 친절하다. 야, 이거 멋있던지 잘생기던지 하나만 해주세요. 제 심장이 아파요 했더니 하나만 하면 나 안 물고잖아. 예. 이걸 본인 말투로 좀 해주세요. 아 원래는 저렇게 잘 못하는데. 아니 좀 해줘요. 하나. 한번 윤희 씨가 이거 주세요. 아니 멋있던지 잘생기던지 하나만 해주세요. 제 심장 아파요. 하나만 하면 나 안 볼구잖아. 다음 것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 거, 자. 스카이캐슬에서 오빠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나만 봐, 제발. 작가들 좋아한다, 좋아, 이거. 뭐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니즈를 충족시켜주고자. 네, 팬분들의 니즈를. 그래서 그 팬분들이 팬카페도 제가 되게 자주 들어가는데 팬카페 그 순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음 팬카페 배우 순위 1등을 했더라고요. 그 팬분들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팬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어요? 되게 좋아하세요. 한규 씨가 개그맨 김수영 씨에 이어서 팬카페에서 직접 개입하는 연예인이라고요? 네. 아, 이거 뭘 또. 팬카페가 여러 개라 네. 혹시 다 같이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떨까 해서 글 남겨보고 진짜 엄청나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소통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공식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많죠. 평균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다 모였어요. 모였어요. 지금 다 모였어요. 지금 모였어요. 이 글 때문에 모인 겁니까? 네. 야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몇 명 정도? 조회수. 지금 원래 초반에 지금 혜은 씨가 조회수에 빵 터졌어요. 저 조회수 22회. 아니가 저 저기에 그. 저 때는 아, 5월 21일이네요. 안 했을 때요. 스카이캐슬 안 하고 영화 촬영하고 있었을 텐데. 야, 그래도 저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팬클럽의 가장 큰 운영진들이세요. 저분들이 이제는 다 승진하셨구나. 저분들 지금 뭐 사장 임원들이에요. 임원들이어서 어디 나갈 때 이제 뭐 팬클럽에 이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절차나 이런 거 만드셨어요. 저도 사실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도 팬카페 갈 길이 있거든요. 그래요? 있어요. 있어서 거기서 소통하는데 어느 순간 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정말 이런 거 부탁드리기 좀 애매한데 너무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하던 방법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지금 보내주세요. 한국은 이제 잘못 알고 들어왔는데 탈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팬분들이 그래도 이따 보면 매력을 알게 돼. 탈퇴를 하세요. 거기 제 앞에 있어요. 너무. 왜냐면 탈퇴하려면 자동 입력 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니. 너무 탈퇴하고 싶은데. 밖에 누가 없어요? 들어올 때 만들어도 나가야 되겠다. 저희도 나가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매력에 빠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살아
거짓말을. 네, 네, 네. 네. 아. 태윤 씨도 캐스팅 욕심에 거짓말 한 적 있다고. 무슨 거짓말을? 아, 제가 그 OCN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김상중 선생님 딸 역할로 했었어요. 그 피아노 치는, 근데 그게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피아노 때문에 유학 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너무 이 역할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붙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붙었는데, 감독님이 베토벤의 비창이라는 엄청 어려운 그 곡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도 못 쳐요, 피아노? 아예 악보를 못 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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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의 밤을 새면서, 근데 또 제 악보를 못 보니까 친구가 치는 걸 보고 저는 쳐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외워서? 외워야 되는구나. 네, 그냥 무작정 이렇게 외워서 했었어요. 근데 했어요? 했어요? 네네. 야! 그럼 이제 비창을 칠 줄 알아요? 아, 잘은.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 대단하다. 열정이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아, 진짜 대단하다. 아니, 사실 얘기만 들어도 병규 씨가 굉장히 적극적인 걸 좀 알 수 있는데, 넘치는 의욕 때문에 낭패를 좀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수중실에서? 제가 사실 뉴질랜드에서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심해요. 그렇죠. 사우나 같은 데도 잘 못 가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돈꽃이라는 드라마 오디션 볼 때 그 역할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혁, 제가 좋아하는 장혁 선배님 아역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감독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너 다른 건 다 괜찮고 액션 해봤지? 그래서 네, 액션 잘할 수 있다고 그랬대. 뭐 수준 촬영 해봤지? 그랬는데 거기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해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같이 하자고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면 저는 이제 뭐 물에 잠깐 잠수했다 일어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물에 이렇게 깊이 7m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얕은 물에서 촬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자살을 하고 그냥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가 구해줘야 되는 그런 구다리가 있어서 이제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씬이. 네, 그런 장면이. 구다리 오랜만에 보네요. 전문 영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좀 되게 올드하네요. 예, 구다리. 그런 씬이 있어서. 예. 사실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근데 물 들어가는데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진짜 이게 유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컷 하시면 옆에서 이제 와서 이걸 물려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컷 하게, 눈 뜨고 연기하다가 컷을 하면 눈을 감게 돼요. 너무 눈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입에 막 뭘 물려주시는데 막 그래서 숨 쉬고 싶으니까 막 뭘 물었어요. 근데 그게 손가락을 막 물는 거예요. 호흡기를 물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물고 호흡하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물 위로 올라갔죠. 원래는 호흡기 물고 있다가 또 다시 촬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손가락을 물고 하니까 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호흡기 차고 막 그게 좀 힘들었죠. 그래서 감독님. 나 병규 씨 너무 웃기네. 이게 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재밌는 분이네요. 네. 지금 뭐 물 트라우마 있는 분이. 네. 그래도 촬영 안전하게 잘하고. 잘 됐네요. 찬희 씨는 과거에 아이돌 닮은 걸로 조금 활동을 하셨대요? 2010년에 이제 진짜 미녀를 찾아라 뭐 대전태민 역할로. 대전태민이로? 아, 진짜? 재현! 야 재현, 나는 대전에서 샤이니. 아, 진짜 그러네. 아, 이뻐. 아, 진짜. 저 태민 씨 사진입니다. 닮았네. 닮았네. 똑같이. 굉장히 스트롭네요. 여장을 해야 되는 거였죠? 예, 네, 저 여장 한 거예요. 아, 저기요? 아, 근데 남자 목소리를 냈어요. 몰라요, 그냥? 네, 그냥 안녕 이렇게 해가지고. 여잔지 남자지 헷갈리게 하는 거였는데. 바로 탈락했어요. 태민 씨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그랬구나. 자, 이제 이 꼬마 아이돌이 이제 진짜 SF9이 됐어요. 진짜 아이돌이 됐는데. 한번 춤 혹시. 네, 한번.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돈가스 하나 투척. 내가 어떤데?
너무 잘하는데? 아니 말씀은 잘한다. 느려도 춤은 빠르네요. 진짜. 야. 딱 매긴 거예요? 예. 춤도 매면 애정이군요. 멋있다고요. 아니 근데 차미 씨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흑역사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흑역사는 아니잖아요. 뭐 지우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사실 신조어를 제가 못 써가지고 네. 좀 많이 놀림을 당했었어요. 어떤? 제가 봐도 너무 바보 같아서. 비굴한 담. 짜리. 비굴하지만 다른 감기 걸려. 비주얼 담당이죠? 비주얼 담당. 참신하다, 참신하다. 아니, 짜리. 나도 이거 알아. 고등학교 답이 이럴 줄이야. 엄마 근데 진짜 엄분진이 뭐야? 엄격 고남 진지. 아니 여기서 제일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사실 제가 요즘이랑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아요. 트렌디함이랑 전혀. 근데 이게 또 오답이 더 참신해요. 네. 아 그래요? 엄마 근데 진짜는 정말 소름이야. 근데 지원이 형은 다 알아요 이거? 아니요. 몰라요 지원이 형? 하나도 몰라요. 오히려 근데 이런 거를 어른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도 이거 지금 보면 여기서 재세경이 제일 많이 하네. 제일 많이 하잖아. 아니 이거 전혀 모르네.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0인 사야 되겠다고. 혹시 찬희 씨가 지우고 싶은 손가락 연기가 뭐예요 이게? 제가 그 여왕의 교실에서 네. 손가락 총 모양을 만들어서 약간 자살을 하겠다는 약간 그런 아, 손가락 총으로? 네. 자 볼게요.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면 아니 아 근데 제발 이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몇 살이야? 손가락을 엄청 세네. 난 지금 향기가 힘들었겠다. 이런 때. 이거 좀, 야 이거 뭐야? 아유. 아 제발. 오. 아,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실화냐 표정이네. 예전에 이거 코너로 짰던 분이 있었거든요. 개그맨 중에. 네. 가만 있어. 근데 가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막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야. 혼자 말하신 거예요? 백팩을 하고 있어. 자기야. 저거는 독백을 하고 있어. 아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긴 하네. 우리가 이거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병규 씨도 지우고 싶은 총연기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또? 제가 학교에서 공연할 때인데 네. 저희는 화약총을 썼거든요. 그 총 방아쇠에 그 화약 넣어가지고 하는 네. 근데 땀도 많이 났고 눈물도 막 다 돼 있었고 무아지경인 상태여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화약이 다 젖은 거예요. 화약이 젖어서 이제 총을 쏨과 동시에 왜 암전되고 그런 느낌을 이제 조명을 다 맞춰놓고 총을 딱 쏘았는데 날깍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조명도 안 꺼져. 아 큰일 났다. 그 순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 입으로 그냥 탕 하고 쓰러졌거든요. 탕 하고 쓰러졌거든요. 괜찮은데? 소리 좋은데? 그런가요?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재치 있었어요. 그럼 이건 재치 있잖아요. 그럼 흑역사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야 총도 성대모사. 이건 애드립이지. 네. 기본적으로 성대모사에 굉장히 좀 능력이 잘하네. 참 좋았어. 탕 하고 끝났습니다.